열공하는 불개미님의 사연 만나보시죠. 인텔리언 테크 들고 계시네요. 76,000원에 비중이 한 3% 들고 있습니다.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야 할까요?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. 조모가님 또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자, 지금 글로벌 저에도 인터넷 서비스 수혜를 받으면서 인텔리언 테크가 좀 부각을 받다가 쭉 빠졌거든요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, 전문가님? 이분 고점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. 뭐 그렇게 크게 고점은 아닌데 지금 또 시장이 불안정해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전략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매도했다가 재공략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고요. 아, 비중이 첫 번째는, 좀 적으니까. 네네네. 비중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시 재타점을 잡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추가 매수를 생각해서 들어갔다 하시면 저는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? 있거든요. 네.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저게도 이제 위성통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위성통신 분야가 1.4년 정도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1, 2년 정도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저게도 위성통신 시장 경쟁을 지금 염두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도 계속 맞아요. 6G 쪽 계속 투자 단행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게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또 핵심 모델 기술 뭐 공개들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올해부터 계속해서 제가 올해는 통신 섹터들 6G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위성통신 분야 역시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또 될 만한 좋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 리스크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잖아요. 시장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이제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체계적인 위험은 이제 기업에 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업 또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리스크를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자리가 잡힐 때쯤에 오히려 재공략하는 게 더 좋은 타점에서 더 빠른,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3% 비중에서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하겠다 하시지만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를 저점에서 6%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. 수익 측면에서.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종목을 이제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보유 괜찮습니다. 다만 추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주가가 좀 더 빠지면 한 66,000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현재 시점은 추가 매수 시기는 일단은 아니다. 관망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 시점에 좀 추가 매수보다는 정리 후에 재공략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점 좀 확인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AS 해드리겠습니다.